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제빵인 세이카입니다. 지금 1부 레이팡, 2부 카스민, 이제 3부 시작할 때죠. 예, 지금 술 조금 마셨어요. 1부, 2부 깨고 3부 때 술을 좀 마신 세이카입니다. 그 3부를 지금 누구로 할까 생각은 잠깐 하고 있는데, 이 헬레나로 할까, 아야네로 할까 잠깐 생각했는데, 아야네가 나을 것 같아요. 아야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스토리상에 중요한 인물이죠. 헬레나도 중요한 인물이긴 해요. 솔직히 헬레나는 이 그 데덜라이브 격투대회를 연 사람이니까 일단 아야네를 해볼게요. 나 이게 더 예쁘더라. 아야네 첫 판입니다. 아야네도 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거야 이런 거. 아 일단 할 줄 아나 봐 아야네. 못하면 좋아. 일어나라고. 이상하게 1판은 제일 어렵고 2판, 3판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예, 4판도 부족이 쉽겠죠. 문제는 5판이 어려울 것 같아요. 5탄은 참 힘들었어요 진짜. 얼라리야? 그렇지. 서머서트키. 아 이런 이게 얘네 비족 부족에 뭐 어허이 이게 이렇게 돌다가 때리고 아 뭐라 코멘트 할게 없네. 아 카스미 이제 잡아야죠. 아야네 일단 그 세상에 나온 목적이 카스미 잡는 거니까. 아 소리 좀 켜야겠어요. 아 카스미 너 니가 그래 봤자 니 카스미야. 너 그래 봤자 저 얼라리요. 이거 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발 이거 진짜 질 것 같은데? 졌어요. 널 이길 수 없다고? 두고 보자. 이번 판에 제가 이길게요. 진짜 예고 없는 같은 예고 KO입니다. 세상에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예고 KO 같은 거 이런 세상에. 너무 많아. 예고 KO 갑니다. 예국해요. 성공. 뒤졌어. 세이. 올라려. 안돼. 날 나가라고. 기술들이 참 아프죠. 그래도 역전을 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뺑글뺑글 도는 게 저게 상대를 회복하기 참 좋더라고요. 시작부터 한번 잡고 뺑글뺑글 돌면서 한번 때려주고 이게 미치겠네. 몰라요? 엄마나 지금 누워서 하고 있거든요. 내가 불리해지면 나 일어날 거예요. 지금 밤 늦은 시간이고 술도 먹어서 일단 누워서 하긴 하는데. 뒤질라고 어디서 자꾸 그딴 쓰레기 같은 씨 이런 몰라요? 와, 이런 납니다, 제가.
어떻게 밖에 나와요, 제가. 줄 쓰걸 놈. 뒤졌어. 오! 오! 첩피 남기고, 저,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번 판 뒤졌어, 진짜. 이번 판 정말 뒤졌어. 네,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넌 뒤졌어, 그냥. 내가 죽었다고 했지, 너, 이번 판. 하얗게. 아니, 내가 하얗게 좋아하죠. 동경이라고 해야 되나? 좋아하는 거예요? 되게 애매한데. 여튼 그런 사이에요. 결론은, 뭐야. 그, 누구지? 결론은 이복 오빠인데, 어? 이복 오빠를 좋아하다니, 이런. 역시 일본 다와요. 불륜이 판치죠. 벌써 왕인가? 얘가 아빠일 거예요, 분명. 아, 아빠가 딸을 이렇게 패도 되는 거야. 아, 아빠면 아빠답게 하라고. 진짜 딸 패지 말고. 아빠 각오하라고. 또 삼아 가꾸고. 아, 진짜. 아, 왕에서 이러면 맨날 이렇게 대진다니까. 이겼어. 엔딩만 보고 끝내죠. 아, 저도 이제 술 먹어서 너무 힘들어요. 아, 술 먹어서. 어, 이렇다 뭐 추가 코멘트도 없었고. 근데 어차피 1타에서 추가 코멘트 많이 했으니까. 엔딩, 일단 엔딩 감상하세요. 아야네가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제일 되게 중요한 애예요, 아야네가. 그래갖고 지금 엔딩도 나름 비중있게 나올 거거든요. 포에서 나중에 비중있게 나오던데. 참고로는 전 절대 남자 캐릭 안 할 겁니다. 그런 줄만 아세요. 아빠를 죽였어요, 저런 페루나 같은. 눈물을 한번 흘려주네, 그렇게 때려놓고. 어우, 저 창을 가져. 야, 창은 챙겼어. 실성은 챙긴다는 얘기죠. 그냥 창 한번 휘두르고 끝나는 거야, 지금?
아, 저도 엔딩 본지 오래돼갖고 여기서 끝나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진짜 끝이야? 좀 너무한다 생각 안 해? 아, 진짜 끝인가 봐요. 아, now saving, 세이브 됐죠? 예, 그러면은 3, 데드얼라이브 3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더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서 직접 해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남자 캐릭이나 다른 여캐릭으로 지금 엔딩 한번 보려고 해요, 저도. 근데 아직까지는 주인공들 말고는 그렇게 손대고 싶진 않아요. 뭐 레이팡이 주인공이란 얘기는 아니고, 레이팡을 제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주인공 얘기 아니에요. 주인공은 일단 카스미가 주인공일 뿐, 아야니도 중요한 스토리상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야니도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레드러시아 데드 얼라이브 4로 찾아뵙겠습니다. 3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세타였고요.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